아니 네가 해보라고 막 또 축을 내가 했는데. 그 전에 있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 하는 스타일이고. 맞아요. 아. 맞아요. 사람이 자기가 안 하는 스타일이고. 근데 나는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딱 올리면은 거의 다 프리패스 하는 거라. 뭔가 밑에서 다 해놓고 윗사람들끼리 전화만 넣어주면 딱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. 그런 걸 원하는 거라. 걔는 쥐는 유튜버를 못하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라고. 일 존나 못했어 진짜. 보고서가 어쨌거나 군대 양식 있잖아. 그죠? 글자 간격부터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대장한테 보고하러 들어가. 그러면은 빠꾸를 먹지. 다른 애들 시키지 말고 네가 해오라고. 제가 했습니다. 대대장이 보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거지. 정작 과장이 실력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야. 아니 네가 해오라고 막 또 돌려보내. 시골 내가 했는데? 이런 애였어. 나한테 책 던진 적도 있네. 그러니까 뭐가 있길래 이렇게 보고 있었다? 아이씨 얘기하고 보지 말라니까 이런 거야.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안 봤습니다 이랬지 내가. 말년이었어요 거의. 봤잖아. 어디 있었지? 지통실. 지통실에서. 너 있었어.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근데. 씨발 내가 만만해 보이냐? 너 확 던지네? 책을? 진짜! 경비반장이 만졌어. 딱 맞고 아 됐어. 그래서 집에 갔어. 니는 욕 들어먹고 이런 거 없나? 크게 혼난 거 없나? 다 같이 집합해서 옛날 있을 때. 근데 어차피 저한테 직접적으로 원하는 게 그 너네 장교 새끼들이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. 왜 매집합을 했대? 아 그 X가 장난쳐가지고. 뭔 장난? 레터나가 없었던 거야. 어디 나가야 되는데 중대장들 차들이 다 어디 나가 있었는데 있지 않습니까? 뭐 1호차 차를 지목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야. 중이가 소령한테 그렇게 장난을 친 건데 그걸 장난을 못 받아가지고 이 새끼 씨발 미쳤네? 장교 집합! 근무였거든. 전날. 나 왜 기억이 안 나지? 너 휴가인가 그랬어. 그래서 나는 자려고 딱 누웠는데 지통이서 장교 집합하야 씨발 나가야 되나? 고민 많이 하다 나갔지. 아 그냥 혼난 거는 거의 다 대리장이지. 그래 맞다. 많이 혼났다. 그 나중에 되게 심하게 혼나고 이한테 메일도 보냈다며. 뭐 때문에 빡이 쳤는데 인사과장 할 때였나? 어, 인사과장 할 때지. 혼나고 사람 보고 끝 했는데 내가 이게 많이 안 돼 있으면 의자를 빡 당기고 문을 빡 열고 간 거야. 주임원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한 3분간 정적이 걸렸대. 아무도 못 일어나고. 그리고 대대장한테 조금 있으면 전화가 왔어. 화났냐? 아닙니다 대대장님. 기분 풀어라 이러고 이제 끊었는데 전화가 왔어. 일로 와. 너가 이 새끼야. 그럼 돼? 맞지. 존나 혼난 거지. 아니 좀 심하게 혼났다 싶은 적이 있는데 억울하든 안 혼났다 어떤 심하게. 근데 싸게 맞은 거. 그밖에 없는데? 아니 왜 맞았지? 내가 술에 좀 많이 취해갖고 X한테 많이 장난을 쳤나봐.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너 씨발 어디야? 아 다음날? 아 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. 들어가고 있다는 아 주말에? 설 연휴였어. 얘기하다가 별말 안 해. 아 하다가 또한 세네인가 맞았어. 목 한번 몇번 쭈르고 개새끼야 잘해라 하고 가더라고. 장난친 걸 어떻게 하는데? 같이 있었으니까. 아 술자리에서. 선생님한테 정신적 지지였어. 그러니까 찾아갔어. 아, 이런 일이 있었다. 어떻게 해야 되겠냐. 뭘 어떻게 찌르고 싶으면 찌르는데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고 가서 별로 잘하겠다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. 찾아갔어. 얘기했지. 나 많이 취했었고 정말 좀 실수를 한 것 같다. 앞으로 좀 조심하겠다. 깔끔하게 끝나긴 했는데. 아 근데 내가 그날 좀 실수 많이 하긴 했어.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. 그 나중에도 X가 이런 밖에 갖고 밑에서 회식을 하는데 준이를 불러가지고 너 이 새끼 좋냐고. 진짜요. 그래갖고 화장실에서 싸대기를 때렸대요. 아 이게 얘가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욕을 했대. 네, 저 새끼 편하냐? 씨발 네. 개새끼야?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. 나한테 와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. 나 병원 격려도 깍듯하게 하고 많은데 그래갖고 얘기했어요. 높으니까 그죠. 뭐라 못하죠. 저희 그냥 뭐 나는 직접적으로 맞은 것보다는 모자 쓰고 있을 때 모자를 막 탁탁 치는 거. 그때는 캔 모자일 때. 아니 그 얘기가 더 그래서 차 타고 뭐 술 먹었고 자기 어디 데리러 오라. 많지 그런 거 많지. 또 빨간불 브레이크 밟았는데 살짝 급브레이크 하고 막 시트 발로 차면서 너 지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 새끼야 이러면서. 내보다 네가 더 잘 알고 있노. 저는 너한테 있었던 일이야? 네 운전을 많이 했지. 운전하면서 술 먹고 대리운전하라고 오면서. 아 진짜 소령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정말 나쁜 버릇이
술 안 먹는 거 가지고 뭐래. 맞다 맞다. 같이 내면. 짠을 안 하면 너 안 마셔? 짠하고 내려놓으면 같이 마셔. 네, 무조건 먹어야 돼. 짠 먹어야 된다. 짠도 안 하면 뭐라 하지만 난 술이 약하니까 취해. 그러면 취한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. 그게 정말 딜레마였어 나한테. 술 끊었냐? 아, 아 맞아. 짠도 항상 이렇게 짠 않나? 야 씨, 나보다 나보다 빼들면 돼. 여기 국이 쓰면 꼭 이렇게 돼가지고 참 너무 사람 진짜 참 좋아. 술만 먹으면 이제 술 어 술 술 때문에 참 힘들었지. 나는 근데 항상 모시고 있었지만은 술 권하지 않았더라. 아 근데 얘는 차 아니야 차 차 아니 아니 차가 아니라 우리는 삐어큐 영내 삐어큐니까 영내 삐어큐에서는 다음날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잖아. 얘 안 먹으면 뭘 안 해. 나한테만 뭘 해. 일단 캐릭터가 그렇게 잡혔다. 안 먹는 캐릭터가 잡혀버렸다 조금. 나는 먹는 캐릭터였나 봐. 그 이거 아까 말했던 책 던지는 사건 이후로 우리가 어쨌거나 중2 완고였고 실세였고 얘한테도 처음에 좀 막 하지 않았나? 그러니까 처음에 건드는 거지. 또 처음에 막 했어 나한테. 아 진짜? 어. 근데 그때 당시 인사까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처음에 떠보는 거야. 다 그래. 야 너 이 새끼 하다가 내가 어 죄송합니다. 아 만만해지는 거고 뭐가 문제 있습니까?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안 만만해지는 거고 그런 차이가 난 있다고 생각을 해.